반가워요, 다성이 아빠예요. 일주일 동안 실제로 사용하면서 사용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노트북은 15.6인치의 라이젠 7 3700U를 탑재했고 배터리는 45Wh입니다. 동일 제품의 라이젠 5 모델은 사용 시간이 거의 차이가 없고 14인치 모델은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테스트입니다. 먼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대 사용시간은 밝기를 낮추고 와이파이를 끄고 전력 사용을 가장 낮추고 문서 작업처럼 간단한 작업으로 테스트한 실험이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사용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 연결해서 유튜브로 24시간 뉴스를 틀고 방전 될 때까지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보통 다른 노트북은 실내에서 50에서 60%로 테스트해도 충분하거든요. 실제 그 정도 밝기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노트북은 같은 실내라도 90% 이상 밝기를 가져야 원활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성 있는 테스트를 위해 화면 밝기는 90%로 했습니다. 물론 사용 시간이 좀 더 짧아질 거라는 것은 예상했고요. 정확히 5시간 14분에 방전되어서 꺼졌습니다. 좋지 않아요. 지금 나오는 라이젠 저전력 CPU들이 배터리 효율이 꽤 괜찮은 것을 고려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밝기를 90%로 세팅한 것이 짧은 배터리 타임에 큰 원인이 된 듯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다양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배터리를 향상된 배터리로 설정하고 대부분 화면 밝기를 80에서 90%로 사용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 같은 그래픽 작업 시에는 평균 3시간 30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영상 편집과 렌더링 위주로 사용했을 때는 3시간 안까지 줄어들고 포토샵 작업을 많이 할 때는 4시간 가깝게 사용도 했습니다. 콜 오브 듀티 리마스터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약 3시간 좀 안되게 플레이했습니다. FPS 게임이 어두운 화면이 많고 명부, 암부의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품질이 중요한데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화면을 60에서 70% 정도로 두고 인터넷 서핑과 문서 작업 위주로 사용해보니 6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보통 문서 작업을 늦은 밤 집에서 많이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너무 밝으면 불편해요. 60%까지 낮추기도 하는데 그러면 확실히 사용시간이 길어집니다. 문서 작업만 하면 7시간도 넘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 노트북으로 문서 작업만 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일반적인 서핑, 유튜브, 문서 작업 등 캐주얼한 사용은 5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충전 시간도 테스트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있는 45W 어댑터입니다. 먼저 제가 좀 실망한 건 꺼진 화면에서 충전 상태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아이디어 패드는 꺼진 화면에서도 충전 상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충전 시작하고 30분이 지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43% 충전이 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1시간 지나니 79%가 되어 있었고 1시간 30분이 지나서 완충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충전 속도예요. 그리고 이 어댑터는 싱크패드 L 시리즈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65W짜리 어댑터입니다. 이 노트북은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과연 얼마나 더 빠른지 궁금해서 테스트했습니다. 충전 시작하고 30분 지나서 노트북을 켰는데 57%입니다. 45W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1시간 지났을 때 노트북을 켜보니 90% 정도가 나왔고 1시간 10분에 완충되었습니다. 45W 어댑터가 1시간 30분 걸렸고 65W 어댑터가 1시간 10분 걸렸는데 이 정도 결과라면 65W짜리 굳이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 없을 듯 합니다. 20분을 더 빨리 충전하기 위해 투자할 가치는 없다고 보이네요. 어두운 화면 밝기로 인해 배터리 사용 시간은 동급 노트북 대비 조금 떨어집니다. 이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인 PD 충전으로 충전이 좀 더 용이하고
휴대용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45W시의 배터리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45W 기본 충전기로도 빠른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45W 충전기로 충분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지만 충분히 좋은 노트북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